조이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하나 듣고 끝나고 알바가 있어서 알바를 하고 지금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 집에 돌아오면 제 룸메이트들이 꼭 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이 제 영상에 댓글이 막 달리는데 질문들이 되게 겹치는 게 엄청 많고 또 같은 질문들이 계속 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같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영상에서 한국에서 전공은 어떤 거였나요? 조이님이 다니는 학교 정보랑 어떻게 하셔서 들어갔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한국에서 디자인과였어요. 패션 디자인과였고요. 지금 다니는 학교는 조지 브라운 컬리지고요. 이 토론토에 되게 유명한 컬리지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세네카가 있고 뭐 센테니얼 컬리지가 있고 험버 컬리지가 있고 조지 브라운 컬리지가 있는데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전공하고 조지 브라운이 가장 맞았어요. 예체능 쪽에 많이 밀어줘가지고 한국에서 전공은 패션 디자인이었고요. 여기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과는 패션 매니지먼트예요. 좀 더 비즈니스적인 내용의 수업이 많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수업의 내용이 뭔가 메이킹이나 뭔가 테크니컬한 내용이 더 많았어요. 지금 제가 듣는 그 과는 회계라던가 어떤 수업 듣죠 제가? 매뉴팩처링, 생산 아니면은 로지스틱스, 물류 막 이런 내용을 많이 듣고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워요. 마케팅, 바잉, 뭐 어카운팅 이런 것들을 듣고요. 이런 건 이미 다 지금 들었고요. 이번 학기 듣는 거는 뭐 세일즈 매니지먼트, 매뉴팩처링 아니면은 뭐 듣지나? 로지스틱스,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하셔서 들어갔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근데 뭐 시간적으로 가장 단축시킬 수 있게 자체 시험으로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갔어요. 유학 준비한 과정이나 생활 얘기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 준비 과정. 저는 원래 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제가 유럽에 한 3개월 정도를 가고 싶어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모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컬리지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일을 진짜 확 줄이고 일을 거의 안 했고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막 학원비랑 튜터 막 과외랑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학원에 가가지고 오후 6시까지 수업을 듣고 오후 6시부터 뭐 과외를 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막 10시 그때부터는 또 다시 에세이 공부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 안에 점수를 만들어야 돼서 엄청 빡세게 했었어요. 아마 하루에 에세이를 두세 개씩 썼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지역 주변에 사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 구하기가 막막해서요. 저는 처음에는 업타운에 살았어요. 업타운은 한인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에이시안들이 좀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업타운에 살았는데 제가 일을 다운타운에서 하고 학교도 다운타운이고 인턴하는 것도 다운타운이에요. 모든 곳이 다 이 다운타운에 있어서 업타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거의 3시간이거든요, 왕복이. 이 시간이 좀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제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이 시간을 다른 곳에 쓰자 이래서 이제 지금은 다운타운에 살고 있어요. 어느 역이냐면은 웰슬리거든요. 진짜 그냥 다운타운 딱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집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원래는 캐스모나 뭐 키지지 이런 데에서 집을 구하잖아요. 캐스모는 한인 커뮤니티고요. 키지지는
토론토 커뮤니티예요. 아니지, 캐나다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같이 살아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키지지를 통해서 집을 알아보셔도 되고, 캐시모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분들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알아봤었는데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는 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렌트를 해서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 모아서 같이 룸메이트들하고 살고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요리도 같이 해먹고 네, 추억이 되게 많이 생겨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어떤 학교를 다니시는지,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궁금해요. 학비는 사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는 학비를 정말 한 학기까지는 낼 수 있지만 졸업할 때까지 내는 거라고는 정말 불가능하고요.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학비를 벌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이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했어요. 나는 학교를 가고 싶다. 근데 우리 집이 나에게 학비까지만 지원을 만약에 해준다면 나는 내가 생활비와 뭐 모든 나머지는 내가 다 벌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셨고, 저는 그래서 지금 학비는 지원을 받고 있어요. 잠시 나갔다 왔어요. 택배가 왔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 트리포드가 온 것 같아요. 카메라 트리포드가. 아싸. 어떤 준비를 하고 몇 개월 준비해서 들어가신 건지 궁금해요. 저는 한 반년 정도 공부했어요. 6개월? 1월에 왔거든요. 6월까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 생활하다가 7월부터는 워킹홀리데이 생활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어요. 대학 그 준비를 했어요. 한국의 대학교를 몇 년 다니시다가 뭐를 온 건지도 이야기해주세요. 한국에서는 대학교를 3학년까지 마치고 4학년 남겨놓고 휴학하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랑 유학을 도전하는 과정, 그리고 학비까지도 궁금해요. 일단 유학은 여기 와가지고 생활하면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학교가 남아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1년 다시 돌아가서 졸업을 하고 다시 와야지 라고 하기는, 제가 사실 한국에 있는 그 1년짜리 마지막 그 졸업 전시회에 그렇게 뜻이 없었어요. 바로 곧바로 도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사실 이제 학사를 포기한 거잖아요. 저는 4년제를 포기하고 2년제를 간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제가 도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더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학교를 들어갔다면 저는 그냥 똑같은 그런 경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넓고 그런 눈으로 취업을 고민하고 있고요. 좀 더 시야가 넓어졌죠. 네, 학비까지도 궁금해요. 학비는 한 1년에 24,000불, 한국 돈으로 2,500만 원? 아, 2,500만 원. 네, 진짜 비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일샵 같은 곳에서 일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격증 없이 일을 잘 하고 있고요. 유학 가는데 네일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에요. 네일샵에 남자 네일 아티스트도 있나요? 남자는 잘 안 받아주려나? 남자를 잘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남자 네일 아티스트들도 꽤 많아요. 제 친구도 남자인데 네일 아티스트를 오래 하고 있고요. 처음 일하셨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저는 네일샵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예 못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하고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배우는 정도면은 여기 와서 쉽게 잡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풀타임 잡이셨나요? 파트타임 잡이셨나요? 풀타임 잡이었고요. 학교 다닐 땐 파트타임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나요? 수요 많아요. 네일샵 수요 많아요. 네, 바빠요 되게.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 쓰고 있습니다. 워홀 비자 받기까지의 절차를 영상으로 제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긴 했는데
오홀 그 비자 받는 그 과정은 매년 달라져요. 이번 연도 그 과정도 달랐고, 저번 연도랑 또 다르고, 저는 재작년이거든요. 저 때는 또 달랐어요. 내년엔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아무것도 끼지 않고 혼자서 그 카페를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세금 환급 받는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회계사를 찾아가고요. 돈을 드리고 제그 T4라는 그 일하는 곳에서 주는 종이가 있는데 그거를 드리고 기다리면 세금 환급이 빡 옵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일은 회계사가 다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일샵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전부 외국인인가요? 전부 외국인은 아니고요. 거의 다 한국인이고, 왜냐면 보스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이고, 중국인도 있고, 몽골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습니다. 에이시안들이에요. 직원이 어떤지랑 몇명 정도인지 알려주세요. 저희 샵은 한 15명 정도 일하고 있어요.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왜 이렇게 브이로그를 이렇게 밖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오그라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찍긴 찍어서 올리긴 올릴 건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큰일이에요. 점점 나아지겠죠? 지금 직업으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신 건가요? 네, 아끼고 살면은 다 가능합니다. 생활비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데, 생활비는 집값이 제일 많이 나가고요. 교통비, 핸드폰 요금, 집값. 이렇게 세 개만 하고 한 달에 생활비가 한 1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돈쓸 때가 많잖아요. 생활비가 꽤 나가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벌어야 세이빙을 할수 있어요. 저는 세이빙을 꼭 하거든요. 여행을 가려고. 아끼고 살면은 다 가능합니다. 학교 다니시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건가요? 네,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요. 화수목금 월요일 빼고 화수목금요일은 학교를 가고 있고요. 월요일은 공강이에요. 그리고 공강인 날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주 4일은 일을 하고 다시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인턴을 해요. 학교 끝나고 월요일은 인턴을 하고 끝나고 일을 가요. 그리고 일요일은 쉽니다. 일요일은 쉬어야 해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 좀 빡빡하죠? 그러고 있습니다. 저 이제 밥 먹어야 돼요. 영상 찍은 딱 30분 찍었네요. 9시 28분. 밥을 먹고 과제를 하러 가야겠어요. 내 밥. 쉬림프 크래커. 한인마트 가서 사왔어요. 새우깡 먹으면서 이 영상 편집하고 과제하고 그리고 오늘은 영화보다 자야겠어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출근이 늦거든요. 11시 반. 그럼 내일 봐요.